할렐루야. 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비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보내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이 일어나 그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리라. 아멘. 인사하시죠.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김 박사님 안 오면 어떡할까 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고요. 좋은 일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하고 늘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정말 특별하게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좋죠. 기적이 일어나면 좋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적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못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하나님 그런 영광받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한테 기적을 행해야 돼. 아멘이 안 되네. 그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해 주신다고.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기적을 이루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했어요. 다윗이 그 사울의 사위였거든요. 사위였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어요. 연전연승했어요.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왕이기도 했고 장인이기도 했고. 다윗이 연전연승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참 좋은 거죠. 자기 왕이고 자기 장인이고 한데 사위가 잘하면 좋게 하면 되잖아요. 아주 잘한다. 귀하다. 정말 참 훌륭하다. 그렇게 하면 됐을 터인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 한마디에 10통이나 갖고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게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에 의해서 시험 들지 않고 대부분 말로 시험 들어요. 말이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잘못된 말이 하나 딱 귀에 들어오면 그게 시험이 돼요. 엄청난 말이 씨가 되는다는 말이 작은 말이야. 말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죠. 다른 말도 아니었어요. 정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요 한마디가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컸고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어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삼을 때 행복, 가부들 사이에 숨어버릴 정도로, 아,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숨어버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꼭 한마디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요 한 소리에 확 넘어가고 그냥 보통 좀 화를, 속이 불편하다 하는 정도로 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냥 좀 기분은 안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기분은 안 좋다. 뭐 그 정도로 지낼 수 있었는데 자기 다윗, 자기 군대 장관,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라 군사 3천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데 이 사울 다윗이 엔게디 굴, 굴이 깊은 굴이었어요. 그래서 그 굴 속에 저 안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이제 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는 이 다윗 옆에 있던 병사가 당신의 원수가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이 저기에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다. 가서 당장 죽여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당신이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느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보통 같으면 뭐 존경받는 사람을 뭐 해하라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안 되는 일인데 아니 말도 안 되게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니까 죽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푼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만으로 들어쓰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 생각이 이만큼도 없고 하나님 보고만 나한테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뭔가 같으냐면 나는 받을 그릇도 없는데 하나님 보고 뭘 많이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줄 데가 없는데 뭔가 줄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 뭘 부어주시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할 기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적을 베푸시기만 바라는 것은 연못 구어라 그러잖아요.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나무에서 물고기를 주시진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이제 사혈론, 인혈론, 신혈론, 은혈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으셨죠? 생각도 안 나죠. 뭔 소리를 하긴 했는데 뭐 산자로 해갖고 기억도 안 나고 처음에 시작은 뭐냐 하면 사혈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 당시 교황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사제로 세워갖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사제를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 주고 산 사제권을 가지고 또 자기도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줘요.
세례 받을 때도 얼마씩 받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제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베푼 세례가 유효하냐? 그 문제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황청은 교황이 임명한 거니까 유효하다 하는 입장이 사효로이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인여론을 주장했죠. 그 형식에 의해서 유효하지 않고 그 세례 대표론자의 행위가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부가 되고 제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 베푼 세례에 의해 유효하지 엉뚱하게 그냥 자격도 없는 사람이 베푼 세례가 어떻게 유효하겠느냐 그게 인여론이었어요. 두 논리가 싸웠습니다. 사여론이 옳다 인여론이 옳다 한참 싸웠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여론도 아니고 인여론도 아니다 신여론 세례받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례가 유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아무리 뭐 적법한 방법으로 세례를 주었다 한들 아무리 훌륭한 분이 와서 세례를 주었다고 한들 세례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 세례가 어떻게 유효하겠느냐 그게 이제 신여론이었어요. 근데 맨 나중에 가서는 신여론도 아니고 은여론으로 갔죠. 은여론은 뭐냐면 세례를 베푼 자의 문제도 아니고 세례의 형식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세례를 받는 자의 믿음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세례 주는 자에게 있지 않다. 믿는 자의 믿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구의사 집사님이 정리하신 대로 사여론 하나님께서 그 일의 형식을 따라서 주신 그 관례와 그 법을 따라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좀 금요기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가 막 싸우잖아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을 부르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을 때는 무슨 무슨 목사님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사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님자를 빼버립니다. 무슨 무슨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서 이렇게 하는 말들을 부르면 목사자까지 빼버립니다. 이름만 불러요. 이름만 부르고 목사라는 말도 안 써요. 그러다가 이름도 안 불러요. 그 친구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가 같으냐면요. 암 1기, 2기, 3기, 4기하고 같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지 암이 그 정도로 그 신앙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그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를 잘 살펴보시면 내가 어떤 증상을 앓고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울 죽었어요. 그 아이들 세 아들과 함께 요나단, 아미라답, 말기수와 함께 길보아 산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이, 목사도 아니야 하면서 이름만 불러버려. 그거는 자기가 심판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유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집사로 세웠다? 인정해야죠. 하나님께서 저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인정해야죠.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보이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셨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요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한 질서를 잘 인정해, 귀하게 여기. 인연은 맡은 자는 잘해야죠. 본받을 만하게 해야죠.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하게 해야죠. 아이고 저렇게 저런 사람이 뭐 교회 직분자라면 나 저기에 다닐 생각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인연을 붙잡아 저렇게 훌륭한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그게 인연이에요. 정말 저분 하는 일에 같이 하고 싶다. 신여론 당연히 믿음으로 해야죠. 모든 일을 어떤 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믿음으로 불러야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죠.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죠. 뭐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해야지. 왜 앉아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믿음 없이 지금 예배 드리려면 뭐 다른 생각이겠죠. 마지막으로 은혜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받은 거.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 은혜가 더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건 기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영육관에 공부하는 환원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큰 기적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행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긍휼의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본인에게 하나님 덕이 되게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와 예배가